부드럽게 밀어넣습니다. 낙착한 서브 오른손에 걸렸습니다. 빗맞습니다. 네, 서브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떨어지는 서브죠. 주예나 선수 쪽으로 목적타 서브를 집어넣고 바실레바의 키를 건너갔습니다. 목적한 서브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벌써 서브 에이스 두 개입니다. 네, 김희진 선수가 지금 서브를 코스 자체도 지금 조정을 하지만요. 그 예. 구질 자체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 출발합니다. 중앙 쪽 파고들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치고 들어오면서 김희진의 공격 득점. 네. 기업은행의 강점은 한 선수에게 치중되지 않은 공격인데 그렇죠.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공 여유가 봤습니다. 중앙 쪽 강타! 아, 좋아요. 깊숙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김희진 선수답네요. 예. 네, 높은 타점에서 대각선 쪽이죠. 김희진 선수가 지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57%. 네. 높게 받칩니다. 박성희의 강타! 못 맞고 떨어집니다. 김희진 선수가 오늘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점프를 뛰고 나서 한참 위에 있어요. 내려오질 않네요. 그만큼 탄력이 오늘만큼 네. 대단히 좋은데 오랜 기간 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석공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희진의 득점 상단마크 건너갔습니다. 중앙쪽 김희진 대각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호의 토스 다시 중앙 김희진 이번에도 빈 공간을 노립니다. 아슬아슬 건너갑니다. 점퍼스 속공 들어갔습니다. 김희진의 득점. 아, 수비 좋아요. 해결이 됐습니다. 김희진 중앙 공격 깊숙하니 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김희진 선수 브로킹이 높은 쪽보다는 브로킹이 낮은 쪽으로 공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만큼 뭐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높게 시간을 벌어졌고 중앙에서 김희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택 커버됩니다. 점퍼스 중앙으로 이동 툭 하고 찍어 누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네트 근처입니다. 두 손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역시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의 점토스 중앙에서 공격. 아하. 고공 폭격이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3단 처리. 이어이 뜹니다. 속공 마무리됩니다. 김희진의 네. 득점 직선 쪽을 잘 막았습니다. 중앙 쪽 파고들었습니다. 터치아웃. 경기 종료. My Sports Channel, Spo TV.